5홀드 5세이브 2.28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팀의 세 번째 투수로 올라와서 1이닝에 5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김재현 선수부터 시작되는데 박명훈 선수 바로 붙였어요. 김재현이 때렸습니다.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중견수가 따라갑니다. 중견수 키를 넘겼습니다. 김재현 1루 통과! 1루까지! 지금 야수 없었어요. 결국 밀어내기로 3루했던 조수행의 홈으로 들어옵니다. 두산이 한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수 4대2입니다. LG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물을 그렇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LG 마운드의 이정용입니다. 올 시즌 21경기 3승 1홀드 3세이브 5.12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볼카운트 원앤투. 자, 공 튀었어요. 주자가 파워듭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양의지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점수 5대2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유리한 볼 카운트를 미리 선점을 해놓고 이제 유인구 커브를 땅에다 떨어뜨렸거든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블로킹이 어떻게... 아, 블로킹이 확실하게 블로킹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백핸드 글러브로 이제 막으려고 했고요. 그게 네. 좀 많이 옆으로 튀면서 자, 결국엔 또 한 점을 내주는 LG 트윈스입니다. 아, 버터달코치 상당히 좋아하네요. 예.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의 키를 넘겼습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제 펜스 밑에 끼면서 결국 이제 투베이스 2루타가 됐고요. 예. 자,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오면서 박계범 선수 지금도 정말 좋은 타이밍에서 좋은 스윙 나왔습니다. 예. 8회 상황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두산 베어스. 아, 첫 타석에 적시타 때도 슬라이더였고요. 예. 자, 지금도 슬라이더를 완벽한 타이밍에 잘 받아쳤고요.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오면서 점수는